네, 안녕하십니까. 황상군입니다. 황상군의 점심 특선에 많은 사람과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점심 특선 말고,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뭐 야식이든, 시간 구애받지 말고, 대전이나 충청 남북도나 세종시, 아니면 뭐 전국 각지 어디에 있는 맛집 이나 아니면 멋집의 리뷰도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로서 맛집 앤 멋집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시간으로 둔산동에 위치해 있는 한방 가마솥 감자탕집을 가볼까 합니다. 물론 먹으려는 메뉴는 뼈다귀 해장국이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가겠습니다. 네, 방금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감자탕의 유래에 대해서 뭐 감론을론이 많습니다. 돼지의 등뼈에 있는 그뼈 사이에 있는 그 골수 부위를 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요미식회의 황교익 선생 같은 경우는 뭐 감자국에서 유래가 됐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맛있게 먹으면 뭐 0칼로리 아니겠어요? 보통 감자탕이나 뼈다귀 해장국은 우거지 베이스와 우청, 뭐 시래기 같은 베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먹고 온 것은 우청 시래기 베이스였고요. 참 맛있었습니다. 맛있었고 칼칼하고 맵고 뭔가 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고요. 한방이라서 그런지 좀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없었고 냄새를 참잘 잡아줬고요. 발골하기 참 좋았고, 살이 진짜 정말 잘 발라졌어요. 다 먹고 거기다가 밥한 공기 뚝 넣어가지고, 싹싹 먹고 그 위에다 김치 얹어서 먹으니까 정말 개눈감치도 없더라고요. 둔산동에 오실 일이 있으면, 둔산동에, 한방 가마솥 감자탕 한번 방문해 보시고, 혼자 가실 일이 있으면은, 뼈다귀 해장국 강추합니다. 자, 오늘 황장군의 맛집 앤 멋집 리뷰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고 또 멋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